저는 오늘 비정상의 고착화, 모순의 일반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의사들의 간호사에 대한 갑질과 폭언, 인권 탄압, 자존심 착취 현상은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방 국립대에서도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증이 없는 간호사들에게 PA라는 편법 수단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의사들의 아이디 카드를 주고 불법 의료 현장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우리들만은 괜찮다.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님도 물어보지 않아도 아마도 서울대 입시 수험생이 몸이 아파서 하루 늦게 시험을 봐달라고 그러면 아마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국가가 두 번이나 국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를 거부하고 세 번째 기회를 달라고 특권 의식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다면, 졸업장이 없다면 대학에 입학할 수 없죠, 서울대 총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고등학생을 대학원생으로 둔갑시켜 허위 문서를 번연이 공개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이 서울대 교수입니다. 서울대 총장님, 학생들에게 애국 애족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예. 매국하라, 매족하라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음대에는 친일파 현재명의 흉상이 버젓이 지금도 있습니다. 공공의대를 확대하자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협력까지 해서 의사들 동원해서 논문까지 썼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학생들과 결탁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공공의대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의사니까.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총장님, 학생들이 결석하면 학점 줍니까? 안 주겠죠. 결석이 많으면. 말씀이 많으면 안 줍니다. 예. 근데 의대생들은 결석해도 좋고, 진료 거부를 해도 좋고, 그렇지만 서울대 의대에서는 학생들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순이죠. 비정상이죠. 생협은요,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요, 전 인류의, 전 민족의, 전 인구의 공통적인 도덕의 가치를 협동과 연대라고 그랬습니다. 생협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한데, 거기서 나온 이득은 독점하고 있습니다. 협동과 연대는 없고, 협박과 갈취, 그리고 독점과 특혜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의 고착화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결탁하여 선동해놓고 다시 정부에게 국시를 보게 해달라고 고개를 조아리는지, 그게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런 비정상의 고착화, 모순의 일반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총장님과 서울대 병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저도 지금 학생들한테 특권의식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구성원들이 그런 거를 다 떨쳐버렸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말씀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과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이러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교육에 좀더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